주빌리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금천 밸리라고 이제 저는 부릅니다. 아, 네. 뭐 1공단, 3공단까지 있는데 2, 3공단, 그러니까 주빌리의 80%가 금천구에 소속돼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구로공단이라서 사람들이 구로구로 아는데 네, 이제는 금천구다. 그래서 제가 주빌리는 금천 밸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최근에 진짜 이 완전히 산정벽화 했습니다. 진짜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지선센터가 지금도 한 10여 개 건물이 25층 이상의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요. 앞으로 한 2공단은 이미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그 건축이 완료가 돼가는 과정이고 3공단이 한 15% 정도가 아직 미개발지로 남아 있어요. 거기까지 개발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. 그리고 현재로는 약 한 주빌리 전체로 보면은 한 12,000 개의 기업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이제 근로자가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인쇄나 네. 뭐 금형 뭐 이런 쪽 가발 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의료 뭐 예를 요새 이제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게임 회사 또 뭐 ITC 관련 뭐 드론 로봇 회사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. 또 뭐 아까 말씀 바이오 회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빌리가 사실은 뭐 지금 말씀 판교나 양재 같은 데는 대기업 중심으로 네. 많이 가 있고요. 이쪽 주빌리는 중소기업, 청년 창업, 중견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특히 주빌리에 들어오시는 기업이 굉장히 그런 성격들이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도 금천구에서 경영하기 좋은,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적으로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. 그런 기업들이 주빌리에 들어오셔서 창업도 하시고 또 스타트업도 하시고 스케일업도 좀 하셔갖고 유니콘 기업으로 좀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저희도 좀 이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앞으로는 아마 주빌리가 그런 식으로 좀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. 금천밸리에서 유니콘이 하나 딱 나오면 예. 그냥 뭐 속된 말로 게임은 예. 끝나는 거예요. 그렇죠. 여기서 하나 딱 네. 나와. 그것도 이제 이미 이제 중요한 산업이지만 이제 네. 조금 이제 기성화되어 있는 게임이라든가 이쪽보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창업들이 많이 바이오나 뭐 AI 네. 이런 쪽에서 유니콘이 하나 딱 나오면 네. 그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유니콘이 한 두 마리 나와야죠. 네. 아, 두 마리요?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조사해 보면 여기가 이제 지방 산단은 아니고 국가 산단이라서. 네, 네.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제 기초단체, 지방정부가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사실은 관리 주체는 산단공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예산을 좀 지원하고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출퇴근 인구의 1위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진짜 이런 공단을 발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보시면은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녹지시설, 교통 이런 게 굉장히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좀 건축할 때도 좀 예를 들면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녹지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. 장기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ITC 밸리로 성장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 시애틀 가보면은 아마존 캠퍼스라고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도시재생을 기본으로 한 어떤 그런 밸리로 성장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좀 모델로 해서 우리도 좀 해보자.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금천에 창업 기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금천 창업지원센터도 거기에 많이 만들어 놨고요. 또 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 시민청도 저희가 별도로 거기다가,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. 또, 그쪽에 또 예를 들어 화장품 이런 산업도 기업도 많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화장품 G뷰티 컬처 센터라고 화장품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도 구축을 했고 또 영상 지원센터도 있습니다. 그런 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또 이제 못하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라든지 판매 활동 못하게 잘 이런 부분이 약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
그런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놨어요. 자기가 제품을 만들면은 와서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무료로 그걸 이용하시고 자기가 홍보를 하셔라 이런 것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저희가 이제 금천구에서 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것도 네.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뭐 디자인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다른 구는 없습니다. 25개 중에서 저희가 중소기업들한테 디자인 지원 사업도 해요. 그래서 한 기업당 뭐 2,000만 원 정도 내외로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제조하고 막 기획하다 보면은 디자인에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. 그런데 좀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.